안녕하세요. 메트로카페 KSY입니다. 오늘은 지축차량사업소 현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축차량사업소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대규모 차량사업소로 3호선 열차들을 전개하는 곳입니다. 지축차량사업소는 서울교통공사 소유이며 코레일 열차들도 계약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날 좋은 화요일 오후 저는 지축차량사업소로 향합니다. 변하게 좀 늦었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더 늦게 오시더군요. 좀 기다리다 안전교육 후 출발합니다. 첫 번째로 간 곳은 검수구입니다. 열차가 정비받는 곳이죠. 납작이들이 많이 있더군요. 움직이는 열차 옆에 붙어서 걸어보니 기분이 묘합니다. 좀 위험해 보이네요. 검수구에서 코레일 열차들이 줄을 맞춰 정비받고 있었습니다. 눈앞에 보이는 주둥이를 잡아탑니다. 차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있어요. 뭐 고장 정보라든가 칸마다 다 또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뭐를 갈았고 안 갈았고 이제 뭐 요즘 이렇게 이제 잘 돼 있고요. 자, 여기 좀 설명드리면 다른 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하철 여기까지 차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P라고 되고 D라고 되어 있죠. 자, P, D. 자, P는 전철까지 는 D하고 똑같아요. 여러분 앞으로 갑니다. 앞으로 가고 자, 그리고 D는 설명은 됐다 하고 사진이나 찍으러 갑시다. 두 번째로 간 곳은 유치선입니다. 여기는 열차가 대기하는 공간입니다. 특별히 담당자분께서 사진 찍을 시간을 많이 주셔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네요. 여기는 폐차장입니다. 오늘 폐차되는 열차는 없다고 하네요.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고철 덩어리는 전쟁 나면 쓰는 거라는데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. 이건 레일입니다. 레일을 정비할 때 쓰는 건가 보네요. 참 어이없게도 이렇게 운동장을 걷다 변하기 끝나버립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지축차량사업소를 견학했는데요. 뭔가 허전하게 끝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차량사업소를 견학하고 싶으시다면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두 달 뒤에 즐거운 견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